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이승현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요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손꼽히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의 다른 이름은 바로 미래이기 때문인데요. MBC 강원 영동, 충북, 대전, 광주, 목포, 제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프로그램 일곱 번째 시간 교육이 바뀌어야 지역이 산다. 지금 시작합니다. 깊이 있는 대담으로 현안을 빠르게 진단해보는 코너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와 함께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에서의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은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교육에 관심이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육에 의해서 행복해졌다기보다는 고통을 많이 받았죠. 저는 이제 독일에서 한 8년 정도 공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독일 교육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런 교육이 가능할까 하면서 한국 교육을 좀 되돌아보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게 된 생각은 한국 교육은 이건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아니다. 교육이 아닌 정도를 넘어서 사실은 반교육에 가깝다. 이런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아이들이 더 성숙한 인간이 되기보다는 더 미숙한 인간이 되고 사실은 이런 교육을 너무 잘 받아서 전교 1등을 하는 그러한 한국의 엘리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아주 미성숙한 인간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한국의 엘리트들 한번 보세요. 이렇게 미성숙한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하는 행태, 판사들이 하는 행태, 검사들이 하는 행태 한번 보세요.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보고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고요. 저는 그들이 보이는 그러한 미성숙한 행태가 잘못된 교육의 결과라고 봐요. 예를 들면 공부만 조금 잘하면 모든 게 용서되는 그런 교실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엘리트라고 하는 집단도 한국 교육의 큰 희생자죠. 그 결과 이렇게 미성숙한 엘리트들이 된 것이죠. 예, 맞는 말이죠.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저출산 문제를 상당히 기능주의적으로 접근을 해서 무슨 돈을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의 일종의 저항은 어디서 올까요? 저희 대학원에는 여학생들이 많아요. 문학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대학원생 5명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지금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이를 낳을 것인가 했더니 놀랍게도 5명 전원이 안 낳겠대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좀 충격을 받아서요. 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이렇게 느꼈고요.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한 아이가 한 말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쳐넣을 자신이 없어요. 쳐라는 말이 너무 처절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가 저는 학교 다닐 때 행복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옆에서도 하더라고요. 옆에 아이들이 다 머리를 끄덕끄덕해요. 저는 그 말에 한국의 저출산의 핵심적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학창시절부터 행복을 내면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에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이 교육지옥 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과연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너무 처절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적 어떤 제도적 그러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한국 사회를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행복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행복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국민에게 주지 못하는 한 저출산 문제를 넘어서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행복한 아이들을 길러내야 하고요. 그 아이들이 행복한 성인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우리 한국인들이 들으면 사실은 조금 도발적인 말이죠.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경쟁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경쟁이라는 것은 한국 교육에서는 일종의 한국 교육의 영혼이에요. 영혼. 경쟁 없는 교육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국인들은. 그렇잖아요. 사실 이 경쟁을 통한 교육이야말로 가장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하는 게 독일 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적 생각이었어요. 1970년에 독일에서 교육개혁을 하는데 그 교육개혁의 모토가 지금 말한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예요.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한국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교육이죠. 지금 한국 교육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 교육인지 사실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경쟁이 심하다 하는 정도는 알지만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가장 심하다, 이건 잘 모르죠. 많은 지표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몇 해 전에는 프랑스의 르몽드지가 한국 교육을 집중 취재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가장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러한 교육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그런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가장 사실은 우리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교육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특히 이런 경쟁교육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울한 삶을 모두가 살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걸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경쟁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경쟁해야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서로 경쟁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건 불가피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경쟁교육을 넘어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학문적으로는 이데올로기라고 불러요. 특정 집단이나 사회에서 지배적인 잘못된 관념체계, 이걸 이데올로기라고 해요. 지금 한국에서 이 경쟁 이데올로기는 너무나 강력한 이데올로기예요. 이것을 넘어서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 교육을 못 넘어서요. 한국인들이 이 이데올로기에 완전히 포획돼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넘어서겠어요? 게다가 이 경쟁 이데올로기는 두 개의 또 다른 강력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어요.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경쟁의 결과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고요. 경쟁의 과정은 공정 이데올로기가 떠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경쟁, 능력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한국인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쟁 교육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이 세 개의 이데올로기는 다 기만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해요. 능력주의,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하죠. 능력에 따라서 부와 권력이 분배된다. 그건 누가 봐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심지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가 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사회 구조에서 찾지 않아요. 내 무능에서 찾도록 어려서부터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고 그 결과 자기를 죽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너무나 능력주의라는 걸 당연시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경쟁 이데올로기 마찬가지고요. 공정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정은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여기서 공정한 잣대를 대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 공정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한국인들의 의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이 공정 이데올로기야말로 신자유주의가 만든 최악의 허위의식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허위의식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교육을 군정한다기보다는 군사주의적 교육관, 병영적 교육관을 긍정하는 거죠. 그것이 효과를 거둔 시기가 있었죠. 우리가 저개발 또
아직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규율에 기반한, 성실성에 기반한, 남의 것을 열심히 모방하는 데 기반한 그러한 규율 교육이 필요한 때가 있었죠. 그것은 그야말로 과거의 일이죠. 우리는 그런 교육을 기반으로 압축 성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교육은 우리의 발전에 저해가 될 뿐이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압축 성장이 아니고요. 이제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압축 성장이란 건 없습니다. 이제는 각 개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경쟁력이 이렇게 심한 이유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불평등과 차별이 사회적 관행처럼 굳어진 나라는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나라예요. 불평등과 차별이 바로 공정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어요. 특정한 종류의 시험에 붙은 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거기서 실패한 자가 모든 걸 빼앗기는 걸 너무나 당연시하는 그 과정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정당화되는 아주 기이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교육개혁은 교육개혁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회개혁과 같이 가야죠. 특히 노동시장개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육개혁과 같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지금 한국의 노동 영역은 너무나 불평등과 차별이 심한 영역이에요.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의사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의 의사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의사입니다. 1등이에요. 절대 액수도 1위고요. 평균 노동자 임금의 몇 배를 버느냐, 보통 이렇게 해요. 의사들이 평균 노동자 임금의 몇 배를 버느냐. 독일 의사가 대체로 2.5배에서 3배를 벌어요. 완전히 의료가 시장에 내맡겨진 미국 의사도 5배 정도 벌어요. 한국 의사는 6배 내지 8배까지 번다는 거예요. 이거 압도적 1위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부 의사가 되겠다고 몰려드는 거죠. 왜곡된 노동시장이 왜곡된 교육을 만들고 있어요. 한국은 특히 그중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의 노동 격차가 너무너무 크고요. 독일의 경우는 대기업에서 받는 게 100이면 중소기업이 95예요. 95. 차이 없어요. 5% 정도. 맥시멈 10%예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비정규직은 시간을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는 직종이지 우리는 비정규직은 완전히 신분이 돼버렸어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왜곡된 노동시장을 가진 이런 사회에서 교육개혁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 개혁은 상당 정도 교육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교육과 경쟁교육에 대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 자체가 너무나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해방의 역사였죠. 노예 해방, 여성 해방, 노동 해방. 끊임없이 인간은 보다 큰 자유의 영역으로 해방되어 왔어요. 인류가 해방되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해방은 뭘까요?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여기서 벗어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인류가 완전한 해방에 이르지 못한 거죠.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데올로기들이죠. 아까 말로 하면. 지금 특히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교육 이데올로기에 포획되어 있다는 거죠. 경쟁, 능력주의, 그 공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야만의 트라이앵글에 우리가 포획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했죠.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저는 세 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첫째, 대학 입학시험을 없애라. 폐지해라. 둘째,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라. 대학을 평준화해라. 셋째, 대학 등록금을 없애라. 제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총리 공관에 가서 당시에 유은혜라고 하는 교육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분을 배석해 놔서 제가 아주 세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한 20분 정도
교육계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서로 막 얼굴,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것은 어떤 허황된 어떤 꿈이나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매일매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일상입니다. 일상. 유럽에서 대학 입학 시험 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보고 90% 이상 붙어요. 그러면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갈 수 있게 다 열어놨어요. 그게 독일에선 아비투어라고 부르는 거고요. 프랑스는 많이 알려져 있죠. 바칼로레아. 다 90% 이상 붙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다 열어놓는 거예요. 유럽에서 대학 서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학 서열이 어디에 있어요? 다 평준화되어 있고 독일의 대학의 95%가 국립대학이고요. 전부 평준화되어 있죠. 세 번째로 대학 등록금이 없다. 이것은 유럽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 아이들은 대학을 다니는데 돈을 낸다는 데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요. 독일의 경우는 대학 등록금만 없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비도 주죠. 이게 바로 독일에서는 68혁명 시기에 나온 것인데요. 이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아이들이 자기가 관심 있는 영역에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야지. 부잣집 아이들만 할 수 있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못해?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970년에 아까 교육개혁했다 그랬죠? 그때부터 독일에선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펙입니다. 제가 작년에 독일 바펙을 봤더니 매월 120만 원씩 줘요. 120만 원씩. 누구나 다 대학에 들어오면 공부하는데 전념할 수 있어야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무슨 알바 천국? 이런 걸 내세우면서 대학생들을 완전히 그런 저임금 노동에 포획하고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저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천민자본주의가 대학생들의 노동력을 저가로 착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교육의 요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경쟁교육을 하지 않는 거죠. 경쟁교육에서 연대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능력주의 교육. 능력주의, 우리는 계속 능력주의란 이름으로 소위 성취 원리에 입각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한 능력주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존엄주의 교육이다.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존엄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존엄의 감수성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게 존엄에 대한 감수성이에요. 자신의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자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적고요. 타인의 존엄을 존중할 줄 몰라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를 이런 야만적인 사회로 만들어낸 근원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만 더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성장을 위한 교육을 해왔다면 이제는 성숙을 위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돼요. 인간을 도구화하고 기능적인 관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하나를 깊은 내면의 심연을 가진 성숙한 존재로 보는 그런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일곱 번째 순서로 교육이 바뀌어야 지역이 산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국 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림대학교 홍성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한림대학교 기획처장이자 전국 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성민입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생존과 교육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재정, 교육자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양희준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양희준입니다. 제 자신이 이제 지방 출신입니다. 네, 지방 출신으로서 이 지역소멸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 교육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좀 범위를 더 지역으로 좁혀서 심도 있는 이야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민 교수님께서는 이제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데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 대학 차원에서도 좀 실감을 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구 감소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그 바로 느낄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 20년 전에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수만 보더라도 그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100명이었다면 그 최근 들어서는 그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그 대학의 그 인구 감소 혹은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는 지역 대학의 존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수도권 대학은 사실 거기에서 좀 자유롭기는 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은 학력 인구 감소라고 하는 문제와 지역 인구 감소라고 하는 그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학생들에 대한 어떤 충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 대학이 학생 모집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위기의 일부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지역 인구 감소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대학이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해당 지역에 학생들이 머물고 싶어도 지역의 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역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인 공간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의 이탈로도 연결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수도권의 이탈 또 지역 인구의 감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지역에 있는 그 대학들은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위기감이 현재 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의 그 회장직을 맡고 계셔서 전반적인 지역 대학의 어떤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면 지금 재직하고 계신 대학이 춘천 소재이잖아요. 맞습니다. 춘천은 뭐 교통 인프라도 괜찮고 별로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행히도 그 한림대학교는 그 신입생 충원율이 3년 연속 100%를 달성을 했고요. 다만 제가 그 기획처장으로서 조금 이제 우려스럽게 보는 점은 재학생 충원율이거든요. 그 재학생 충원율이 한 4.6% 정도 되는데 그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중간 이하긴 하지만 문제는 그 지수가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는 건 이것들이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뭐 좀 나중에도 말씀을 좀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등록금에 대한 어떤 동결이 지난 15년 동안 이루어져서 그런 여러 가지 학생 수 감소 또한 재정 위기 악화 이런 것들이 지역에 있는 대학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양희준 박사님께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재정 교육 재정 자치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계시죠. 네. 인구 감소에 뭐 대응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제 초중고 학생 수만 보면은 한 지난 20년간 한 32% 정도, 중학생은 한 29%, 고등학생은 한 35%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초등학생이 한 400만 명 선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260만 명까지 이제 내려가고 앞으로 더 내려갈 걸로 이제 예상이 되죠. 저희가 연구를 해보면 그 지방으로 가면 그 비율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도지역이라고 하는데 뭐 강원도라든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런 도지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 거의 한 지난 20년간 한 40% 이상 이렇게 감소를 했고 중학생도 한 37% 이상 그리고 고등학생도 42% 이상 이렇게 감소했거든요. 학령 인구의 감소는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대학에도 영향을 줍니다만 고3 학생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큰 상황이 지금 이미 이제 수년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연구자들은 이제 소규모 학교가 이제 디폴트다, 기본이고 중규모나 대규모 학교는 좀 예외적인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조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년 동안 30% 안팎으로 감소가 있었는데 앞으로가 더 큰 문제겠죠. 네, 인구 감소폭이 더 커진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지나친 경쟁에 수도권 쏠림으로 교육이 병들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무안 해제 남초등학교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신입생 1학년이 없고요. 2학년, 3학년이 같이 공부하는 복식학급이고요. 4학년, 5학년이 또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복식학급. 그리고 6학년 이렇게 해서 3개 반이 있고
이제 특수학급까지 해서 4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제 통폐합으로 나중에는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 학년을 담임쌤이 한 분이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배움에 있어서 좀 약간의 제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좀 더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지금 갈수록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이것은 학교만의 위기가 아니라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주변 마을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학교가 폐교되면 이 마을에 더 많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골의 작은 학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또 교육청에서도 더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시골의 작은 학교들을 살리는데 좀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수급 현황 먼저 알려주시죠. 20년 전인 2004년의 경우에 1,66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20년 후인 지금의 경우를 보니까 717명까지 정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의 정원이 사실상 줄어들게 된 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 소멸, 또 지역 소멸, 수도권 과밀화 이런 복합적인 영향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이제 지역 대학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역 대학이 살아야 또 지역이 살고 또 지역 대학이 생존해야 또 지역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양질의 어떤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축하는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몇 살이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20살이고요. 지금 서울 쪽으로 대학 가고 싶어서 재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대 합격했는데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 쪽이 훨씬 주요 대학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대학가나 그런 다른 놀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은 뭐 대기업 같은 것들도 대부분 서울 쪽에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쪽 사람들과 이제 인맥 쌓는 것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놀거리도 훨씬 그쪽에 많고 아무래도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지방 쪽의 대학보다는 서울 쪽에 훨씬 많으니까 서울로 가고 싶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처럼 생각하는 친구들 많이 있나요? 어때요? 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90%는 다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는 형 같이 다니는데 학교 선배 같이 다니는데 그 형도 지금 삼수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주변에서는 웬만하면은 그냥 공부 안 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아무 대학이나 그냥 대학이라도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공부를 조금 못해도 한 번 더 해서 내가 잘해진 다음에 서울로 노려보겠다 하는 친구들이 거의 과반수인 것 같아요. 우리 교육이 이른바 인서울을 목표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김두리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 교수님 말씀이 참 그 핵심을 딱 짚으신 것 같아요. 지금 학력 인구 감소 또 지역 인구 감소 이게 그냥 두 개가 일종의 이중고로 겹쳐버려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국제적인 비교를 하자면 지금 한국처럼 이렇게 대학의 병목 현상이 특정 지역에 몰려있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거 아마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현상일 거예요. 소위 스카이라고 하는 게 전부 서울에 있잖아요. 이런 나라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어요. 어느 나라나 대학이 소위 명문대학이 있는 그러한 구조라 하더라도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이지 한 곳에 그냥 딱 몰려가지고 이른바 대학 병목 현상이 극단화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지금 서울이고요. 그래서 이 현상을 지금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이러한 교육 질서가 한국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정상적인 교육을 불가능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대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희대학교 김정용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렇게 주장하고 나와가지고 저와 좀 다퉜어요. 저는 없애야 된다는데 이분은 10개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한 분이죠. 거점 지방 국립대를 살려서 10개 정도를 전국적으로 만들어내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지역에 따른 대학의 병목 현상 이것은 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분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의 이런 극단적인 대학 병목 상태를 넘어서는 그러한 핵심적인 방법은 김종용 교수가 저는 첫 발을 내딛는 방법을 제시했다고 봐요. 거점 국립대학부터 일단 서울대 수준으로 많은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지금과 같은 병목 현상을 상당 부분 뚫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단계는 국립대학 전체를 네트워킹해서 이제는 어느 국립대학이든 그 내부에서는 차별이 없고 서열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립대학. 많은 사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을 점진적으로 국공립화해야 한다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지금 한국 교육의 사실 핵심적인 문제는 사립대학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죠. 87%가 지금 사립대학이고요. 국공립대학이 13%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극단적인 사립대학이 너무나 많은 구조인데요. 이것을 바꿔가는 이러한 과정도 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초중 고등학교에 지금 학생들이 없어서 굉장히 큰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 박사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학생 수 감소 그러면은 주로 이제 출생아 수의 감소 이 문제가 원인이다 이렇게만 봤던 경향이 좀 강했습니다. 저희 이제 교육개발원에서도 수년째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통계를 살펴보면 학생 수 감소의 정도가 이제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학교 급별로도 또 차이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 20년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만 뭐 경기도의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오히려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감소의 폭이 훨씬 작습니다. 그 이제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이렇게 또 구분해서 또 살펴봤을 때도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그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나 정도가 훨씬 빠르고 정도도 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조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농촌 지역은 출생아 수의 감소에 영향도 있지만 동시에 그 인구가 빠져나가는 그 인구의 유출이라고 하죠. 인구의 사회적 감소에 영향이 상당하다 이런 거를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뭐 이런 이제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지역에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면서 이제 학교급을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는 조금 더 큰 도시로 그리고 또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 갈 때는 조금 더 큰 도시로 진학하는 것이 이게 교육의 성공이다 이런 게 공식처럼 받아 이제 들여진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역 소멸이라는 게 지방의 저출생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도시로의 인구 이동, 인구 유출도 상당히 큰 변수다. 홍 교수님, 지금 지역 대학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뭐 이런 얘기 대학 사회에서 하지요. 학교가 폐교된다면 학교가 대학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일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웃지 못할 이야기들 하는데 사실은 뭐 대학 당국자들로서는 뼈아픈 이야기이고 굉장히 공포스러운 이야기일 텐데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그 벚꽃 피는 대로 망한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망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일수록 학생 충원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폐교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만 사실 이것도 거의 옛말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 순서대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느 곳에 있든 서울에서부터 떨어져 있는 지역들은 벚꽃 피는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한림대학교가 지리적으로 뭐 춘천과 서울에 한 1시간 정도 여유 떨어져 있는 지리적 이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신입생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분의 1은 서울, 3분의 1은 경기, 3분의 1은 강원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주로 신입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어떤 학교는 조금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학교는 아마 외국인 비율이 조금 학생 비율이 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렇게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주말에 그 캠퍼스 자체도 텅 비어 있고 또 주위의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캠퍼스 자체가 뭐 그런 주말이건 방학이건 이럴 때에 활기를 잃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런 거를 보면 졸업 후에도 이제 그 학생들이 계속 지역에 정주하고 남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려면 강원 지역 뭐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이랄지 또 이런 산업이라 산업이 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조차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산업이 있어도 학생들이 지역에서 이탈하여 수도권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결국은 지역의 학생을 정착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문제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에 속해 있는 산업, 뭐 연구소 이런 여러 그 관련되어 있는 파티들이 모여서 진짜 심도 있게 진짜 고민 많이 하면서 남아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단순하게 대학만의 문제 혹은 뭐 지역에 있는 그 책임지는 어떤 공무원의 문제 이렇게로 나눠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서울 지역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 있어서 또 폐교되는 학교가 있다는 그런 기사도 접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폐교되는 학교에 대한 대응이 이제 지역별로 좀 달리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양희준 박사님은 이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폐교는 지금 이제 농촌 지역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제 원도심 지역이나 구도심 지역에서 뭐 서울 같으면은 서울 중구나 종로구에 예전에는 굉장히 그 거주 인구가 많이 있었던 지역에서 이제 바깥으로 그 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지면서 가운데 있었던 학교들의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대문 안에 중구나 종로구 쪽에 있는 뭐 사립학교도 있고 뭐 공립학교도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폐교가 많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폐교가 되면 일단 그 가까이 살던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일단 멀어지게 되죠. 농촌 같은 경우에는 학교 통폐합을 하면서 한쪽 면에 이제 학교가 없어지게 되면 그 면에 학교가 없어진 학교 면에 살던 아이들은 그 옆에 면에 있는 초등학교로 이제 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통학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제 그 학교로 가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는 그 적응을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소속감이라든가 내 학교다라는 그런 또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시간이 또 걸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학교가 있던 지역인데 없어진 지역에서 그 살던 학부모들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아 저쪽 옆 동네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이제 쉽겠죠. 그런데 옆면으로 갈 게 아니라 아예 읍내나 인근의 도시로 이주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상급 학교까지 고민하면. 맞습니다. 예. 어차피 중학교나 고등학교 갈 때 이주할 거면은 지금 뭐 초등학교 하나 없어지고 옆 학교로 이제 전학 가야 되는 마당에 아예 도시 지역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교 통폐합의 결과로 합쳐진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빚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오히려 인근의 읍내나 도시로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교 문제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지역에서 지역의 활력을 고려해도 그렇고 또 교육의 어떤 성과를 고려해도 그렇고 숙고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두리 교수님 그 이런 폐교에 대해서 물론 방향이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폐교를 바로 경제적으로 시키기보다는 그렇지 않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해외 경우랄까요? 아니면 국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 폐교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제가 이 교육 문제 강연을 한다고 하면서 전국을 다 가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그만 초미니 학교들도 저를 청해주면 다 가서 봤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가장 많은 데가 전북이더라고요. 전북 지역이 가장 그
미니 학교들이 많았고요. 그 전북 지역에 당시에 김승환 교육감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독일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폐교되는 그 학교들을 최대한 막으려고 이렇게 해서 아마 많이 지켜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인데 뭐 학생 수가 한 뭐 20, 30명밖에 되지 않는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인상으로는 아, 무슨 학교가 이렇게 좋나. 유럽에 있는 엔간 학교보다 훨씬 좋다. 시설도 너무 좋고 아이들의 표정도 너무 좋고 학부모님들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그서 밥해주는 아주머니들도 전부 아이들 이름을 알고 서로 전부 이름으로 부르고 세상에 이렇게 이상적인 학교가 다 있나 이렇게 사실 느꼈어요. 제가 받은 느낌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서울에서 이런 소위 강남에서 자라는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인류가 될 것이다. 학부모들 또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또는 대도시에서 온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행복한 그런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하려고 이주를 했다는데 대부분이 만족이세요. 그래서 이 폐교 문제라고 하는 것도 다각도의 그런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새로운 교육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누리 교수님께서는 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 뭐 하고 계신데요. 네. 사실 뭐 교육개혁은 김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계신데 네. 김 교수님의 방향은 어떤 건가요? 저는 지금 한국 교육은 개혁으로 되지는 않고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는 한국이란 나라가 지금 소멸하고 있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칼럼도 실렸잖아요. 그런데 마크 맨신이라고 하는 미국 작가가 한국을 유튜브로 이렇게 찍었는데 그 제목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이런 제목으로 찍었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안에서 가장 저는 가슴 아프게 느껴진 부분이 Absolutely Cruel Educational System 이런 표현을 해. 절대적으로 잔인한 교육제도, 이게 한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우울한 나라로 만든 근원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교육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고 봐요. 이젠 바꿔야 된다,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이 아이들이 또 성인이 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로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인식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고요. 네. 또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교사들의 인식도 역시 네. 이제 서열, 경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생각하는 그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의 교육은 도심 지역의 교육과는 또 달라져야 한다는 이런 주장 뭐 양희준 박사님께서 하고 계시던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미 뭐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좀 많은 학교구가 있고 적은 학교구가 있다면 학생이 많은 학교구에서는 그 학생이 적은 학교로 이렇게 학교를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통학을 초등학생들도 통학을 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들 많이 기울이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그 마을 교육 공동체라고 해서 학교 밖에 다양한 교육 자원들이 학교 교육에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도 이제 많이 이제 펼치고는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다만 아쉬운 것은 여전히 이제 상급학교 진학을 도시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인식이 이제 여전히 만연하다라는 것이고요. 대학 입시 경쟁 앞서 말씀하셨지만 대학 입시 경쟁을 이제 공간적으로 보면 사실은 수도권 진입 경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그 지역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성공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으로 다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구 감소의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2030년 되면 뚝 떨어질 거라는 이런 전망들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대학들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 대학들마다 여러 가지 그 특성화에 관련된 노력은 지금 현재 많이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공
선택 자유제 혹은 뭐 유연한 학기제 또 뭐 융복합 그 전공 개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 거는 결국은 대학들이 단순하게 백화점식으로 학과를 쫙 나열하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수업을 듣고 다른 전공으로 가지 못한다거나 이런 사일로가 있는 것조차도 이제 다 오픈을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스스로 탐색하고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뭐 과목을 들어서 조립해가지고 그걸 이제 모듈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중요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대학들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대학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토대로 내가 우리는 뭐 AI 대학이다. 한림대학교이긴 합니다만 AI 대학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개발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차별화적인 어떤 전략이 학교들마다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현재 뭐 재정 지원을 받든 뭐 자생적으로 하든 그런 노력 교육 솔루션을 지금 현재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혜준 박사님께서는 지방 소멸 시대의 농촌 교육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이라는 책을 펴내셨는데요. 그 안에는 현장의 목소리 다양한 사례들을 담아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작은 지역일수록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세 개의 군 지역을 저희가 사례 연구로 이제 했었는데요. 학교 교육을 그 질적으로 이제 그 좋게 만들려면 학부모들이 이제 교사와 협력을 잘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는 학부모들이 교사와 협력을 잘 하고 긴밀하게 그 교육에 관여하게 되면 교육의 많은 부분들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들이 일관된 입장에서 일단 학생들을 지도할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교육 자원이라고 할까요? 리소스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학부모들이 교육 과정을 보조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 방과후 학교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강사로 참여를 하거나 또는 뭐 직업이나 그 진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이제 학부모들이 하게 될 경우에 학생들은 이제 굉장히 어떤 생생한 그 진로 의식을 이제 키워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일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농촌 지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을 더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 학부모에게 좀 요구되는 측면을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게 학교 안에 학부모로 좀 머물러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학교를 더 좋게 만드는 데는 사실은 교육만의 힘만으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지역사회와 같이 이게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학교 내의 학부모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내의 학부모로서 조금 더 역할을 해주실 수가 있다면 지자체의 변화나 지역사회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내실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딴지를 거는 건 아니고요. 이제 맞벌이 가정의 경우 학교 교육에까지 부모님이 개입을 하고 마을 단위에도 이제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정말 부모 되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자녀 기르기가 힘들구나 뭐 이런 내용들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네. 아이가 지금 저는 편하게 잘 길렀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이제 지역사회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는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에게도 좋고요. 또 그 네. 지역에 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에게도 좋은 일이니까요. 조금 더 힘을 내주고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작고 강한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오고 뭐 저희 애들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부형도 만나고 선생님과 면담도 하고 그래서 자주 오는 편입니다. 참 학교가 중요하고요. 여러분의 동네 주민, 학생, 학부모, 학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또 우리 교직원도 오고 싶은 학교,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어촌 학교 이제 사례 보시면은 학교들이 노력했다거나 학부모가 노력했다거나
지역이 노력했다거나 이런 건 있는데 저희가 다른 사례를 봐도 우리처럼 이 세 개가 같이 이게 뭔가 맞아떨어지는 학교가 잘 없었어요. 타이밍이 잘 안 맞거든요. 학교가 노력하기에 너무 늦었을 수가 있고 학부모들이 노력하기에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작아져 버리면 이미 이 반등을 하기에는 좀 시기가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참 운이 좋았어요. 교장선생님도 자주 하신 말씀이. 그 정말 위기의 시점에서 그 타이밍에 어떤 운적인 요소도 더해지면서 기회가 여러 개가 동시에 왔다는 거죠. 선생님, 뭐 지역의 학교, 뭐 유치원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희는 교육 공동체라고, 우리는 요즘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그 교육가족 간에 협력이 아주 잘 된다. 도시 살다가 귀농을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막상 유치원 때나 저학년 때는 잘 모르겠던데 학원의 필요성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뭐 어릴 때는 예체능을 같이 해주면 너무 좋으니까. 그러고 있던 찰나에 학원은 너무 멀고 다 제가 픽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마침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강사 공문도 있는 터였고 저도 전공자로서 우리 애들만큼은 또 이렇게 예체능을 가르쳐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고, 학교에 서로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강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일단 방과후 과목이 너무 다양해서 좋고요. 실제 도시는 무슨 수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재료비부터 시작한 그런 부담이 되게 큰데, 여기는 실제 엄마들이 저학년 때는 아 이걸 전공하고 싶다고 쉽게 시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체험을 해봄으로써 아 요거에 소질이 있구나, 이런 소질을 찾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기본을 받쳐주시니까. 저희들 비안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학생들도 많이 유입이 되었지만 9년 전에 운영위원장을 할 당시에는 학생 수가 비안초등학교에 9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40명이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9명의 학생을 데리고 학교가 계속 존폐 위기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감히 지역위원 하면서 운영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유치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면민들이 모두 다 동참을 하여 비안초등학교 유치원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 유치원 만들고 난 후부터는 이제 학구 통폐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쌍호초등학교하고 연계하여 이제 통폐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감히 비안면에서 시도를 하여서 지금 현재는 학생 수가 많이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보면 저는 이 비안초등학교에 가면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이 모든 부분이 이 비안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학생을 유입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놨기 때문에 학생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해서 교육 공동체를 이뤄내는 모습, 바람직한 모습, 작은 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니까 좀 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 박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 있었는데요. 거기 초등학교 때는 이게 가능할 텐데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건 어떻게, 연계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오히려 그 초등학교 를 넘어서서 또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미래 직업 세계나 진로와 관련된 고민들이 심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관련된 고민을 더 이렇게 그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례로 일본의 이제 사례인데요. 굉장히 그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는 지역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그 어떤 교육 과정을 가져갔냐면 지역사회 문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는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업을, 그런 교육과정을 진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이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에 이 지역과 관련된 어떤 그 직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또는 바깥에 나가서 대학 공부를 하더라도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 설문조사의 응답이 굉장히 많아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 도시로 가서 사람들이 선망하고 선호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뭐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들 하지만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 기회를 어떤 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지역사회 관련된 문제의식을 더 키워줄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지역의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의 발전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사실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교육,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민 교수님, 대학 교육도 뭐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고 뭐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이런 것도 이제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죠? 맞습니다. 그 지금 대학 정책에서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체계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후부터는 지역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 중심의 그 허브로서 그 라이즈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한 절반 정도를 지역에다 할당해서 지역이 이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라이즈 체계거든요. 서울에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결국은 지역이 그동안은 교육 중앙정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단순하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평가도 하고 지역이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도 찾아내서 발굴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도 발견해서 그걸 같이 풀 수 있도록 그 역할의 중심에 서는 것이 지자체다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라이즈 체계에 대한 기본 배경인데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자체가 이제 더 이상 학교는 학교대로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대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림대학교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한림대학교는 마이크로 캠퍼스라고 하는 것을 강원 특별자치도 18개 기초 지자체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18개를 이제 최종 목표고요. 지금 현재 3개의 이제 마이크로 캠퍼스를 설치했는데 그게 뭐 일반 대학 캠퍼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일반 공공 기관 그 안에 사무실을 얻어서 기업이 찾아오고 또 우리 교수가 찾아가서 그 기업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조차도 환경이면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고 그 예산을 저희가 준다는 거죠. 학생들은 한 달 유연학기제를 통해서 예를 들어 양양이나 화천 이런 데 가서 한 달 살기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서 그걸 프로젝트화 해가지고 제출하면 그것으로 학점을 주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연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대학사회는 정말 부지런히 지금 적응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도 거기에 따른 또 뭐 학부모들도 애쓰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지원도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글쎄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 하면 말씀이 길어질 것 같긴 하겠지만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지역 문제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독일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독일은 지방자치가 잘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학생은 거기서 초중고 다 나오고 거기서 대학까지 나오고 직장도 거기서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이 골고루 발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지역마다 있는 대학들이라고 하는 게 다 평준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뭐 함부르크다 하면은 함부르크에서 나와가지고 함부르크 대학 나오고 함부르크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그리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지역 분권이 잘 돼 있고 또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다 평준화돼 있어서 고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형식으로 빨리 바꾸긴 어렵겠죠. 지금 우리는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 이렇게 만들기 저는 이제 그게 출발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 극단적인 병목 현상, 서울에 모든 게 몰려있는 이걸 깨는 첫 번째 조치로서 각 지역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이 다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서 거기서 굳이 서울에 오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대학들을 다 넘버링해서 자유롭게 옮겨다닐 수 있게 해야죠. 지금 독일의 경우도
대학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옮겨 다닐 수 있어요. 내가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다니다가 아이고 다음 학기부터는 베를린 대학 가서 공부를 해야죠. 이러면 옮겨 다니면 돼요. 모든 대학이 다 국립대학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도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대학들을 다 국립대학은 전부 그런 넘버링을 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옮겨 다닐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립대학들의 경우는 공공성을 높여가지고 사립대학을 좋은 대학으로 또 특성화시켜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말씀의 핵심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여야 돼요.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를 가진 나라는 없어요. 단언컨대 이걸 바꿔야 됩니다. 홍 교수님 대학에 계신데요. 이 정책적인 방향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신지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그냥 미사하긴 한데요. 그런 교육부에서 어떤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실하게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게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 게 그냥 돈만 이렇게 주거나 혹은 뭐 그 안에 칸막이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인건비는 25%, 경상비 10% 이렇게 만드는 건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뭐 물론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진짜 학생이 필요한 거에 투여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사립대에도 주면은 좋겠는데 아마 교육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을 일반 주인이 있는 학교, 대학교에 투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타당한가 이런 얘기를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기는 하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변해야만 되긴 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 교수분과 제가 잠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에는 정부에서 재정 지원도 엄청 많이 해주고 글로컬 대학도 하고 하는데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아무것도 없다. 맨날 뭐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 저랑 캠퍼스 바꾸실까요? 그랬더니 아 그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뭐 잘 돼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가지고 있는 기득권은 사실 내려놓기가 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혜준 박사님께서는 이제 대학 교육 외에 초중고 교육, 지역 교육 어떤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일단 현재까지의 교육 제도나 정책이 그 기초가 대부분이 이제 인구 증가기에 설계되었다라는 것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제 조건이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60, 70년대에 그 지방의 소위 유지라고 하죠. 재원을 활용한 뭐 사립학교 확대 정책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 기회를 그 빠른 속도로 넓혀주기 위한 정책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이 아주 적어지는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아까 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입시 제도가 이제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입시를 대비하는데 어떤 그 효용성이 좋은 서비스가 그 도시 지역에 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로 진입하려는 이제 경쟁이 더 이제 강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지역 소멸 극복하고 지방 교육을 조금 살리려는 방향에서는 상급학교 진학 경쟁을 완화시키려는 그런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간적으로 보면 고등교육에 있어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들의 초중등 교육을 생각할 때는 각 지역이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좀 갖춰주는 게 필요하다. 재정적인 지원은 물론이고 행정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풀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인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교직원분들이 좀 더 정주성을 갖고 지역에 애정을 갖고 그 주인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지역교사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역 교육이 바뀌어야 지역이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에 대한 거대 담론부터 작은 학교 이야기까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제 끝으로 각자 말씀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교육이 과거에는 우리에게 희망이었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희망을 막 이렇게 넓혀가는 게 과거의 우리 삶이었다면 지금은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불행감을 느끼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우리 교육이 과거처럼 희망의 어떤 발판이 되도록 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홍 교수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초등고뿐만 아니라 그 대학은 발전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고 또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대학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대학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회와 별개로, 지역사회와 별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때는 지났다고 보고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양 박사님 정리해 주시죠. 그 지역사회를 극복하는 문제나 또는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는 거고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교육만으로 풀 수 없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변화 없이는 또 이 문제를 풀 수 없다. 저는 이 점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반가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행복 로컬을 이야기하는 분이시죠. 서울시립대학교 정석 교수님의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정쌤의 로컬에서 온 편지 서울시립대 정석입니다. 지난 7월 초에 타이완의 지방 창생 정책과 구체적 사례들을 공부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출장 전에 사전 공부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 전에 타이완 정부 고위 관료와 전문가 활동가들 사이에 지역 발전에 관한 두 가지 전략을 두고 아주 치열한 논쟁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나는 메가시티 전략이었는데 수도 타이베이와 몇 개 대도시를 집중 육성해 국가 발전의 핵으로 키우자는 주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이베이, 타이중, 타이난, 까오슝 등 67개 도시를 인구 200만 안팎 규모로 고르게 발전시키자는 주장이었는데 결국 후자로 결론이 났답니다. 전자가 성장 거점 개발론이라면 후자는 균형 발전론인데 성장 거점 개발론으로 일관해온 우리나라가 지금 지역 격차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과 달리 균형 발전을 선택한 타이완 사람들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출장 중에 대만의 주요 인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역 발전에 관한 논쟁에서 균형 발전 쪽으로 국가 정책을 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장이화 전 총리를 만났고 2019년에 지방 창생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던 천메이링 전 국가발전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전 메일링 위원장이 최근 출간한 책 제목이 지역에서의 행복생활이었는데 제 책 행복 앳 로컬과 같은 제목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타이완 국토 한가운데에 위치한 난토우시도 방문했습니다. 2년 전에 시장으로 당선되어 난토우시를 교육도시로 이끌고 있는 44세의 젊은 장지아쩌 시장을 만났는데 장 시장은 국회의원을 했던 분으로 고향 난토우시를 타이완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는 열정을 갖고 로컬로 내려온 특이한 분입니다. 난토우시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교육도시 난토우의 여러 생생한 모습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행정과 주민이 함께 또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이 한마음으로 타이완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마을 자체를 커다란 학교로 만들고 대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을 돌보며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모습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질 때부터 세심하게 지원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행정 서비스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는 난토우시가 많이 부러웠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고 대한민국 로컬을 서울 수도권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만드는 일이 어쩌면 교육에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금쪽같이 귀한 나의 자녀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바로 로컬이라는 믿음이 커지고 로컬에서 자녀를 더 행복하게 키우는 부모들이 더욱 늘어간다면 교육 때문에라도 로컬로 오겠다는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 위주의 대한민국 교육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서울시립대에 합격한 1학년 학생들을 면담하다 보면 교수님 저는 루저예요. 스카이를 못 갔으니까요. 하는 학생들을 만납니다. 스카이를 가지 못해 루저라면 스카이에 합격한 학생들은 위너일까요? 저의 모교인 서울대 공대 그리고 자연대에 합격한 1학년 학생 4, 500명이 매년 자퇴한다고 들었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랍니다. 서울 강남의 어느 산후조리원은 2주 지내는 비용이 2,500만 원이랍니다. 비싼 비용도 문제지만 갓 태어난 아이를 의대로 보내려는 부모 커뮤니티가 이곳 산후조리원에서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픈 나라인지, 대한민국의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요? 폐교도 큰 문제인데 지혜롭게 대응한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를 맞았을 때 마을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주택을 마련하고 외지의 학생과 부모를 초대하여 폐교를 막아낸 제주 애월분교는 학생 수가 점점 늘어 몇 년 뒤 분교에서 초등학교로 승격했습니다. 경남 함양군과 전남 해남군도 주택과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학부모와 학생을 초대하여 학교를 지속시킨 모범 사례들입니다. 시골 지역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원도심과 입주 3, 40년을 맞는 신도시에서도 폐교가 늘고 있습니다. 폐교 정책은 이제 바꿔야 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 문을 닫으면 학생과 학부모를 내쫓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학생이 있는 한 학교를 유지하고 학생이 더는 없을 때에는 폐교가 아니라 휴교를 한 뒤 학생이 다시 오면 개교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길 바랍니다. 정쌤의 로컬에서 온 일곱 번째 편지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없어진 학교, 청년들이 꿈을 꾸지 못하는 학교는 미래가 없을 겁니다. 우리 교육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혁신,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섯 개 지역 MBC가 함께 만든 지역 생존 프로젝트 우리 고향 안녕하십니까? 그 일곱 번째 시간은 교육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지역의 의료체계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